또 이러네. 또 이래. 또. 왓썹? 무야호. 아니 무슨 들어오자마자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하기 쑥스러워서 너무 고생해서 지금 피부가 말이 아니거든요. 아우, 여기 대체 어떻게 앉는 거지? 오케이. 지금 하루 새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여기 모기 물린 것처럼 뭐가 났어요. 여기도 그렇고. 집게 핀 선물 받았어요, 오늘. 미용실 선생님한테. 와,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밑에가 왜떠 있는 거지? 눈썹 좀 다듬을 걸. 옷도 사고.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 2주. 윗 입술. 눈썹이요? 모르겠어요. 코로나 그거 터지고 나서 못 만난다 해가지고 엄청 안 받고 있었어요. 옷이요? 왜요? 이거 선물 받은 옷이에요. 대역 쓴거 아니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팔에 원슈타인도 써 있음 옷에. 선물로 주신 거라. 이거 라이브 채팅 공중부양이에요. 자꾸 이거 이 채팅방 이거가 리보이 형 지금 있나? 잠시만요. 저 사실 이거 초대하는 법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나? 어, 형, 이거. 예! 그치? 아우, 바탕화면 보여줄 뻔했네. 형, 갑자기 형 화면 꺼졌습니다. 어, 다시 돌아왔어요. 왜 왜요? 난왜 로딩 중이지? 형, 목소리 지금 들려요? 제 목소리, 아, 네, 들려요. 그냥 화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다시 해볼까요? 저 지현 씨 이마에 지금 동그라미 걸려져 있음. 어, 로딩 다시 중 해볼까요?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누르고, 보내기.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연습 좀 해놓을걸.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오, 됐다. 예! 안녕하세요. 오, 요. 무한 무예! 무야오. 무야오! 무야오 전형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동생 만나고선 같이 머리 이거 관리 받고 동생한테 네. 그러고선 택시 타고 지금 작업실로 왔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 저 어제 수염 제모했는데 이래요. 왜 웃어? 그러네요. 형 제모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19번을 해야 된대. 19번을. 아, 맞다. 그거 맞아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와, 씨. 근데 엄청 아프다던데? 뗄 뻔했어요. 진짜 미친 줄 알아서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무슨 레이저 같은 거딱 대시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딱 하는데 막 그냥 한번할 때마다 그냥 사지가 뒤틀려. 띵! 아씨. 피부과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피부과도 그거 레이저 이거 받으면은 약간 그렇게 되는데. 저안 받아봐서 레이저는. 아, 레이저 진짜요? 아파요? 와, 형 피부가 좋으시구나. 아님 아님. 눈물 또르르 됐어요? 저는 그런 거 받으면은 진짜 제 의지랑 상관없이 진짜 줄줄 흐르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아니요? 저는 아, 그거, 그래요? 오. 네. 손톱으로 손을 개찔러가지고 자국 나 있어요, 지금 손에. 오. 와, 네, 되게 그런 거잘 참으시는 분 많구나. 그 뭐지? 기리보 형도 그때 그거로 눈물 흘려 본적 없다고 해가지고. 길이 성남자네. 길이 그니까. 성남자네. 네, 좀 들어가고. 형, 저희 어색해 보인대요. 왜지? 저희는 이게 평상시 대화입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친하게 대화하고 있는 건데. 엄청난 친함이 느껴지는. 아무래도 아직도 그 존댓말에 그 이미지가 그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존댓말을 쓰면은 뭔가 그게 아니라는. 근데 이거 편하지 않아요? 존댓말 개편함. 님들 저도 써보셈. 편해요. 편한데. 아니 그 뭐야, 근데 제가 그 어제 제모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원래 곡대로 가는 거 알죠? 아, 네. 곡대는 곡대로 간다고 네. 레이저랑 뗄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 오, 심지어 상일 형님이 파일 줬을 때 레이저였던 것부터 그죠. 레이저였던 것까지. 다곡 제목대로. 맞아. 처음에 레이저 면도기인 줄 알고 레이저로 보내주셔가지고 같은 사이 빠져나가 면도기 레이저. 레이저 그쵸. 존나 웃겼는데. 생각해보니까 개웃기네. 그래서 형, 근데 곡제목이 그걸 중요하다. 이렇게 노래를 그게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딱 내고선 대기 타는 이 기분, 이 떨림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형은 익숙해지셨나요?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해본 지가. 저요? 저안 익숙하죠. 낼 때마다 약간 살 떨리는 그게 있죠. 아, 그쵸. 막 이게 막 모니터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쿨하게 놔뒀다 나중에 확인하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격리를 시켜요. 각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핸드폰을 방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근 다음에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최대한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와. 뒷문 들어가기 개빡세거든요. 뒤로 와가지고 봐요. 그럼 한 30분 지나 있으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또 꿀맛이에요. 약간 아껴뒀던 소세지 꺼내먹는 것처럼. 딱 먹는, 아, 약간 먹고. 격리시켜놔야겠다, 핸드폰.
격리시켜 놓으셈. 그거 개 좋아요. 아, 탄수. 결장님. 어쨌든. 근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뮤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뮤비 하고 싶은 거 다. 뮤직비디오 진짜. 네, 뮤직비디오 진짜 다들 좋아하시고.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그거. 하고 싶은 거더 있긴 한데. 뭐 하고 싶었어요? 패러디 저는 근데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그거 아시죠? 그 세계관 최강자 그 나루토 사스케 이거 치돌이 나선한 이거 짱 선생님 쌩 이거 네 둘이 이거 딱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것도 있고 그 형이 아이디어 냈던 것 중에 그 친구 영화 친구 그것도 있었고 아 맞아 원도 맞아 있었고 그거 원래 저희 그거 기각된 아이디어였는데 영화 네. 친구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찌르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랑. 그거 사실 국밥 먹이는 걸로 이렇게 바뀌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많이 감독님이 먹었다, 책상에 두꺼워서 막 이러고서 그건 아니 그리고 저희가 제일 생각나는 게 무야호를 개 쓰고 싶어 했어요. 맞다. 형 무야호 모르면 안 돼요. 그건 신세대가 아닌데 이러면서 감독님한테 무야호 이거였잖아요, 저희. 강동원님 신에서 우산 이렇게 들면은 이딱 고개 들고 무야호 하는 걸로 이거 들어갔으면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신세대인데 알렸다가 그거랑 이렇게 택견 도끼찍기 도끼 찍는 거랑 말벌 잡으러 가시는 그 자연인 할아버지랑 도끼날 이거 지원 씨가 진짜 개 잘해요. 진짜 콩콩 뛰면서 해야 돼서 그거 감독님 앞에서 보여주는데 졸라 웃겨가지고 아나 그거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거 이 그때 그 도끼 시범 보였잖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거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 있죠. 바람 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뛰어들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그거 보고 약간 멘탈 나갔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 비하인드가 되게 많은데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5일 만에 한 거죠, 그게. 그쵸. 5일 만에 찍는 거랑 하루였고, 네. 찍는 거 하루였고 5일 만에 구상해가지고 아니 4일 만에 구상해서 5일째 찍고 네. 이틀 만에 편집을 한 거죠 그게. 맞아요, 네. 진짜 너무 너무 빡셌어. 동동님도 그 콘티 짜고 제작하는 단계에서 아,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 영상이 벌써 컴퓨터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을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힘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뭐야? 보여주려고 해 도끼날? 아, 아니, 아니. 오케이. 도끼날 하는 줄 알았네. 도끼나요? 그렇죠. 네 도끼나 지금 하는 보여드려요? 거. 보여줄래요? 그거 진짜 대자랑. 도끼나 그게 포인트가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탁탁탁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점잖게 계시다 해야 돼요. 그거 솔직히 몇년때 연습 중이에요? 이거 근데 사실 연습한 적은 없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게 바로 되더라고요. 좀더 잘해놓고 잘해. 택견 타고 난 단어가 생각이 안 이거 무슨 나. 아, 소리예요? 뭐요? 무슨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네. 소리 안 나요. 내 거네? 잠깐만, 내 거야. 오케이.
어쨌든 네. 잘 듣고 계신 게 좋고, 네. 저희 이거 제가 처방을 처음 해가지고 Q&A 할수 있나? 아, 됐다, 됐다. 아, 형 목소리가 계속 갑자기 중간에 끊겼다, 막 이래가지고. 와, 지금 약간 변기 내리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왜 안녕? 그러지?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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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진동인데? 저는 괜찮은데, 이제? 제 건가? 잠깐만. 안녕? 오, 씨, 뭐지? 자, 좀 이따, 잠, 다시 한결 한번 합시다. 이야. 왜 그러지? 다시 해볼까요? 케이스를 받아라. 코끼리였으면 좋겠네. 이제 됐나? 네, 저는 근데 아까부터 괜찮았는데. 네. 제 이게 뭐 어떤 소리냐면 제 목소리가 네. 여기로 들어가서 거기 변기통에 들어가서 네. 세면대로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건줄 알고 왜 그렇게 드셨나 했네. 그런 소리 같다고요? 안녕하세요? 오, 안 들린다. 네, 저는 계속 깔끔했어요. 오, 궁금하시고. 오케이. 좋아요. 제가 이 구석에서 얘기할게요. 아, 저희 그 얘기를 좀, 스포를 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숯불. 숯불갈비로 해보시자면 아니 이 소리가 계속 반사된 거 기억해. 근데 저랑 지원 씨랑 사비로다가 와사비. 어떤 네 와사비로다가 이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지를 이제 각자 100개씩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뭐야, 오호. 뭐야? 그래서 그거에 간단한 그걸 소개시켜 주시죠. 저희가 준비한 굿즈 중에 일단 릴보 형이랑 저랑 깎은 손톱이 있고 저희가 손톱이 좀 많이 자라거든요. 손톱이 되게 빨리 자라는 뭐야? 편이야. 뭐야, 오. 장난이고, 네. 네. 일단, 디자인까지 스포할 필요는 없겠죠? 그, 티셔츠가 있고. 대충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뭔가. 좋아요, 네. 네. 형 지금 그래도. 컴퓨터 있으시면은, 네. 오케이. 아니 이거 아까 도끼질 하다가 뭔가 이상해졌어. 핸드폰이. 아, 도끼질의 영향으로.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찾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계세요. 잠시만요. 빠야. 좋아. 이것이 저희의 선물 패키지고요. 우와, 이쁘다.
이 와, 안에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저 공지만 보여주는 게 재밌는 스포 같아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져서. 아, 그런가?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까요? 네, 거기까지만 보여주죠. 네, 이 안에 이제 손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랑 지원 씨랑 이제 얘기를 한 게, 저희가 이거를 사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고, 그냥 선물로 좀 드리자. 저희가 받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떤 이벤트를 조금 조만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각자 100개씩 알아서 이벤트를 좀 진행해서 몇 개는 같이 하죠, 저희. 네, 좋아요. 저희 몇 라방에서도 개는 몇개 해버리죠, 나중에. 좋아요. 라방으로 그런 거 하는 거저또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아, 네. 저희가 그래도 되게 넉넉하게 준비했거든요. 저희 이거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 패키지 안에 좀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네, 좀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드리자. 라는 좋습니다. 네. 내용의 애니를 추천을 받습니다. 뭐야? 뭐야? 야, 네. 아니면은 동네 돌아갑시다. 저거 우리 몇이 안에 들면은 뭐 어떻게 하기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맞아. 그런 방법이 있네. 몇이 안에 들면 네. 100개씩 더 주기 어때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좀 비싸. 근데 좀 오케이. 빌보드. 빌보드. 빌보드 몇 위? 빌보드 핫 100. 100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오케이. 아, 유튜브 조회수도 있네. 저분 아이디어 중에. 네. 번지 점프 하기도 있는데 번지 점프 하실 줄 아세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할수 있으세요? 와, 벌써 말만 들었는데 손담. 와, 번지 점프. 그거 안 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요. 그냥 이거 뭐 무시하고 지나갑시다. 네. 순간 내 정지 왔어요. 순간 한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순간이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네. 그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크게 가지죠. 네. 100만 넘기면 100만 넘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 추천받습니다, 여러분들. 번지 점프 제외해요. 번지 점프 안 돼요.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제외. 무엇이 있을 것인가? 무야호. 100만이 소소해요? 100만은 엄청난 건데. 100만, 시간 제한을 걸어야겠다. 일주일 안에 100만일 경우에 좀 빡센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뭐가 있을까요? 100만. 100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100만. 네. 다음 주 일요일까지 100만. 스케치 부. 갑자기? 갑자기? 비대면 공연? 비대면 공연. 이런 거 근데 뭐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버스킹. 근데 지금 시국에 버스킹 하면은 저희 털려요. 그러네요. 그 그냥 버스킹은 웃기나. 너무 댄스는 뭐야? 오, 일단은 말로키. 말로키. 근데 이거는 좀 빡센데.
서로 머리 바꾸기란데요? 형은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 머리까지 가려면. 맞아. 저거는 가발을 쓰지 않는 이상. 레원님한테 빌려서 미래에서 온 원슈 그거 빌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말로키는 나한테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말 아, 놓기. 재훈 씨도 이제 말을 놓는다. 네. 오케이. 또 나온 게 네. 핸드폰으로 알아서 릴보이 원슈타인 레이저 뮤직비디오 찍기. 오, 레이디오 뮤비.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12, 멜론 12 안에 들면 네. 레이저 뮤비를 찍는 거예요. 오. 그럴 때나. 너무 빡세, 너무 빡세게라. 이거 우리끼리 결정했다가 이거 개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만요. 우리 결정하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합시다. 저희 패키지를 퍼뜨리는 거죠. 네, 이 네.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뒷판단이 있는데. 근데 이거 개이쁜. 근데 저는 이 패키지가 확실히 희소성이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아. 막 너무 많은 수를 그거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적당히 개수는 좀 상의를 해서 아하. 저희가 얘기를 해서. 희소 중요하죠. 네. 약간, 그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근데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상의가 안 돼가지고, 그죠? 네, 맞아요. 그 뭔가, 부분이 어떤 거 얘기를 좀 할까요? 해봅니다. 네. 여기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신 이제 지금 나방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네. 좀 애들한테 이분들한테 이제 분들한테 이걸 받아보죠. 의견을. 어떤 이벤트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공정하며 멋있을까? 뭐시? 멋이. 멋있을까? 뭐지? 뭐일까? 뭐죠? 아니, 100개 본다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프렌즈 3행시. 프렌즈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푸. 형이 푸 Protect me. 맨. 너막 던졌다 풀. 아, 너무 시간이 빨리. 두 배로 가고 있어요. 빨리 써요. 렌치 소스. 렌치소스, 프로텍트 미 렌치소스 주! 아니, 이거 못해. 근데 솔직히 프렌즈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원래 잘하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프리스타일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유남생. 형, 근데 형은 와비사비룸 프리스타일 하셨었잖아요. 아, 와사비룸 프리스타일이요? 와사비룸. 네네.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요? 저요? 네. 오케이. 풀! 프렌즈는 솔직히 랜! 랜선 친구들이다. 쭈! 쥐야. 쥐야호! 아,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쥐가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 질, 그, 질, 질. 와, 지가 모르겠다. 어려운 거. 아, 근데 저 생각났는데, 네. 약간, 한번, 약간, 뭐, 저희 둘이서 방송을 한다고, 네. 아마 저희 둘을 웃겨라 느낌으로, 그 방송에서 한 다섯 명 뽑아가지고, 와, 와, 진짜 재밌겠다. 약간, 잘안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안 오는 거 10가능. 저도 잘해요, 안 웃는 거. 이거 약간 무서운 페이스 연습했거든요. 쇼미 연습하면서. 그, 프로듀서들 무서운 표정 알죠? 네. 그거 연습 되게 많이 해서 안 웃을 수 있거든요. 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시계 존나 잘하네. 네, 다음. 네. 어쩔 수 없게 되나? 네. 아. 맞다. 저기 뭐라 그랬지? 12 공약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네. 네. 한 번만 다시 짚어보죠. 12 공약. 네. 멜론, 띵론, 12 공약 이렇게 멜론 써 있어요. 12 공이에요. 그럼 이거 고정을 해볼게요. 네. 와, 형 되게 얼리 어답터네요. 저 이거. 이거 제 거가 아니라서 고정이 안 돼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댓글 고정. 오케이. 자, 먼저 12 공약입니다. 12가 되면 지원이가 펀치 점프를 한다. 하겠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번지 점프. 그럼 나도 해야 되잖아, 잠깐만. 형은 번지 점프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그럼. 아, 오케이. 번지 점프 말고 그러면 제가 고소공포증 개심해서 저도 저는 어떡할까요? 제가 있는 줄 모르겠는데, 12 네.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아, 나 뭐하지? 스카이다이빙. 그만큼. 네, 저도 그럼 번지 점프 가죠. 오. 가시죠. 실패할 수도 있음. 와, 손땀 개난다 벌써. 와, 번지점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그거 저 멀리서 하는 거 봤거든요. 예전에 뉴질랜드 살때 네. 그 번지점프 하는 걸 봤는데, 그거 제가 본 번지점프의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리잖아요. 막 아 이러면서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죽은 사람들처럼 뛰어내린 순간 감각이 마비되나 봐요. 오. 그래서 딱 그냥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제가 이걸 5번을 봤어요. 무서워요, 그게 더. 끝에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 끝에 돼가지고 막.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공기 소리. 그냥 이렇게 올라가, 이러고 올라서. 약간 정신 놓고, 약간. 후. 갑자기 상상하니까 두근두근 거린다. 개빡세다. 와, 벌써 손톱 개나네. 와. 점프 여튼, 번지. 번지로 네. 갑시다. 네. 원래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요. 뭔지 알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12로 올라갔으니까 예. 네. 저희가 내려가면 돼요. 좋습니다. 오케이. 아, 개이 켰다. 원래 이게 계획이 아니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를 보면서, 말의 중요성,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시길, 드릴게요. 와. 아, 목이 타네. 여튼, 네. 어쨌든, 지금, 그냥 내가 주고 후련해서, 네. 그냥 기분이 좋네요. 좋다. 잠깐만요. 지금 몇 인치 한번 가볼게요. 네. 멜로. 메론. 이거 실시간 차트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아, 그거 무슨 사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밤가이라는 아 가이성 맞아 가이성 아 오케이. 24시간이 지나야 그게 나온대요. 오. 한번 봐보죠. 좋아. 번지 공약하고 나서 저희 둘다 뭔가 다운돼 보이는데요. 뭔가 가라앉았어 신남이 바로 보였어. 근데 실시간은 이게 실시간은 16이거든. 네. 네. 아, 멋있다. 멋지다. 영롱하다, 영롱해. 근데 많이 들어주시고. 어쨌든, 이게 실시간은 또 아니다. 그쵸. 총 차트 TV 안에도 네. 하는 게 실시간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저희는 다운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뭐,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덥다운 일단 돼. 좋은 거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덥다운 돼. 잠깐만. 오케이. 진인 11이, 오. 저희 근데 네. 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작업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드리자면, 저희가 몇 곡이 더 있죠? 네. 네, 몇 곡이 더 있고,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는 곡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부메랑. 모래. 돌아가기 부먹. 힘들다. 오. 벅스에서는 3위. 벅스. 거의 생각보다 좋네요. 네. 들어주시네요. 저는 근데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네. 이 정도 성적 올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릴머니 1화 끝 아니에요. 1화가 벌써 끝이에요. 그러니까. 1화 했는데 끝이래? 미쳤다. 약간 1화가 끝 같은데 이렇게 느낀 것이 느껴지셨나? 보고
아, 야, 이게 고기 나와서 끝난 줄 아셨구나. 아. 일화하고 고기 나와서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한 건가? 네. 뭔가 재밌는 걸 하고. 형, 많이 그러면은, 아무튼 이 곡이 오늘 나온 거고, 이 곡을 좀더 사람들이 많이 곱씹고 많이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고, 또 저희가 얘기해줄 수 있는 굿즈에 대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네. 찬찬히 한번 풀어보기로 할까요? 오늘 영통하다 뭔가 다 말할 것 같아가지고, 비하인드도 그렇고. 아, 뭐 약간 연애 막 모든 걸다 천천히 하는 스타일. 네, 천천히. 오케이, 천 슬로우 좋아하세요? 어호. 아니, 나이 애들이 존나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좀 천천히, 아니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합시다. 기분이 좋아서 너무 네. 막혔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체크할 때 돼요.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슬롬 보고 있나? 민우야, 고생 많았다. 슬로우 명 여기 계신가? 아니, 안 보고 있는데 그냥 해봤어요. 아. 화이팅! 파이팅!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조만간 봬요. 네. 아, 펜트하우스 보러 갑시다, 여러분. 텐트 무이하고. 텐트 무이하고. 근데 네, 저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노래 재밌게 들어주세요. 계속. 그리고 맞아.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음악 딱 나오고 직후 때왜 음악이 나오는 시간은 6시일까 혼자 생각하다가 6시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대여서 그렇게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딱 창문 바깥을 봤는데 진짜 열심히 퇴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역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갑자기 체감했어요. 오케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노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질문 대답이요? 질문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칸에. 몇 개만 읽어볼까요, 질문? 밥 이제 먹을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너무. 네, 영화 패러디. 다음에 좀더 여유로울 때 켜서 하겠습니다. 나가세요.